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3월 2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13% 하락, 나스닥 0.63% 하락, 반도체 지수 1.45% 하락, 자, 독일도 0.44%, 이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약간 다 하락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일 아시아 시장은 좀 나뉘었는데요. 우리나라 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많이 빠졌었고요. 중국은 0.85% 상승한 반면에 니케이하고는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미국채 장단금리 역전 그런 현상들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고, 유럽권에는 브렉시트 새로운 연기하는 안이 3월 29일 안으로 지금 채택이 됐었어야 되는데 연기하는 걸로, 3개월 연기하는 걸로, 6월까지 연기하는 걸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한 점들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전일은 미국 정유주들 좀 하락했다. 원유 재고가 어저께 발표한 날이거든요. 증가하는 바람에 미국이 좀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살짝 또 다시 역전 현상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채 장단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 30개월 지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랠리도 나왔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도 크게 지금 하락이 없어요. 이날 역전되는 날 1.7% 가까이 빠졌으면 그 다음에 밑으로 확 무너져야 되는데 반등이 오히려 나오고 있고, 전일도 밀리다가 다시 땡겨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반등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조정 국면이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해 봅니다. 근데 빠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만약에 퉁 하고 쳐지고 여기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 25,100 정도가 무너지면 이제 정말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아마 좀 지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가 지킬 확률이 높아요, 지지저항에 의해서. 그러나 그 확률을 깨고 빠질 수도 있는 확률로 밑으로 강하게 밀려버린다면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권에는 독일이 국채금리가 10년물이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그죠? 그런 뉴스들 때문에 같이 이날, 그죠? 미국 국채금리 역전된 날 독일의 10년 국채금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브렉시트하고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물론 우려감은 좀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영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브렉시트보다는 지금 미국 중국 무역 협상 내지는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리세션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뉴스 한번 보자면, 제네릭 동일 제재, 동일 가격이 차등 가격으로 개편된다는 뉴스 때문입니까? 바이오 쪽에 조금 흔들림이 있고요. 전일 셀트리온 주주총회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으나 크게 주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셀트리온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20만원 지켜야 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하락 추세다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카톡 좀 잠깐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야, 참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외국인 선물로 그냥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동시호가 이거 실합니까? 코스피 마이너스 1.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0.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와. 실화 맞아요, 이거? 일단 장 열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이는 변동성 중에 최고의 변동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닥터케이가 방송을 2월 18일부터 했으니까 2년, 이제 3년 차거든요. 이런 변동성을 최근에 본적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뺐다가 올렸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변동성을 최근에 본적 없거든요. 이것은 뭔가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포지션의 변경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발, 바라건대 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이거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2135 이야기 했었는데요.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2125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정정합니다. 이때까지 2135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 정도, 그죠?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근데, 그죠? 저점도 한번 터치했고, 여기 저점도 있기 때문에 2125 여기를 잘 주시하자.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기 라인이 좀 의미 있는 라인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앞전 상황 보시면, 여기 저항권을 돌파한 라인이니까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 저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더 지지했거든요. 근데 자꾸 어떻게 된다? 자꾸 터치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죠? 제발. 플리즈. 형님들, 기관외 형님들, 무너지면 당신들도 좋을 거 없잖아. 올려주십시오, 좀. 그죠? 참,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전일, 코스닥 밑으로 깨지는 모습이고, 전일 여기를 지지한다고 좋다 했는데, 대번에 그냥 장대음봉을 밀어버렸습니다. 726 깨지면 안 돼요. 여기 밑에 60을 받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전일 저점 정도는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된단 말이죠. 자, 동시효과 상황 다시 한번 볼게요. 1.39 마이너스 그대로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5분 전인데. 자, 포트폴리오 상황 먼저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 현대건설 전일도 기관 매수가 들어왔어요. 원형 바닥에 가깝게 탄탄하게 지금 하방 경지를 보이고 있는데 20일 인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됩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HLB 생명과학 1.5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호가. 근데 좀 봐야 돼요. 외국계 매수세가 퐁당퐁당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셀트리온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네요. 야, 참.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관심 없다. 관심 끄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22만 올라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정배열 여기 적어도 3개는 돌려낸 걸 보고 관심 가지자 했는데 어저께 사도 되냐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대한 내지는 주가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공부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평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이어 붙었으면 어떻게 된다?
이 평선의 성질 중에 하나가 수축되면 확산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확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확산되는 겁니까? 밑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박. 빠지면서 확산됐어요. 틀렸습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깐죽거리는 거 아니에요. 손실 보고 계신 분들한테 깐죽거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지지와 저항 내지는 추세에 대해서 무시하시느냐. 그렇게 조언을 드리면 좀 받아들이면 좋지 않느냐라고 한번더 강조할게요. 이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시 빠진다면 이거 나머지 바이오주도 또 휘청휘청하면 우리 HLB 이거 생명과학 이거 가야 되는데 참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죠? 따로 괴로운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전고점 5% 수익을 토하고 있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자, 반등시 매도 할 거예요. 반등시. 지금 제법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온다 생각합니다. 손실 축소하고 수익까지 안 가더라도 손실 축소하고 빠져나올 겁니다. 아모레퍼스픽. 자, 지금 대세는 화장품 관련 그리고 미세먼지 그죠? 아, 음식료 요 정도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있고 6월달부터 6월달부터 출국장, 아, 입국장, 그러니까. 입국장에서, 화장품, 주류, 구매 가능하거든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항들로 확대하겠다. 시범 운용 해보고, 2개 면세점, 채택해서 한다니까, 화장품 쪽, 그리고, 중국 관광객 들어오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패션, 옷하고 화장품 개통이거든요. 그냥 싹쓸이 해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조금 완화되고 있으니까, 그죠? 관광객 유입되고 하면 화장품 관련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모레퍼스픽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자, 오뚜기 음식료가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유독실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매수가 인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죠? 여기 60일, 20일을 돌파해야 됩니다. 음식료 쪽도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3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여기 저점을 좀 지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11만 6천원 만약 여기 저점 강하게 깨는 모습 넣으면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이거는 밑으로 처지면 골치 아파요. 반등 넣으면 적당한 12만 3천원 더 강하게 가면 12만 6천원까지 노려봅니다. 저는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현대차 자동차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시총 상위 중에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순환매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CJENM 전 이름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워낙 뭐 시총 상이고 어저께 낙폭이 있었으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있어요. 이것도 좀 빠졌는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도 낙폭 심해요. 자, 4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했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아침에 방송 들으러 들어오시면 서로 가볍게 인사 한번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저 방송에 관심 있는지 제가 알면 그분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면 더 드렸지 손해는 안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출발은 반반이네요. 그죠?
이거. 에첼비 생명과학이 지금 동쪽 BI 지금 맞았어요. 급락해 가지고요. 거래가 지금 세계 아래위로 세계 호가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어제 주주총회에서 그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시장도 0.7%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21%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 잡히고 있고요. 건설주 강세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이 뭐예요? HLB 생명과학 다시 바로 그대로 돌아올립니다. 엔터 쪽 강세고요. 남북경협 강세고, 수소차 강세입니다. 일단 HLB 생명과학 봅니다. 이거, 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보이십니까? 밑으로 조졌다가 바로 땡겨 올립니다. 이게 거래량이 종가 거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 공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6% 빠졌다가 땡겨 올리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는데, 그죠? 그걸 잘못된 겁니까? 여기 저점 부위거든요. 일단 좀더 지켜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HLB 생명과학 빼고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현재. 어떻게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 보면, 시장 대비하면 양호한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퍼스픽하고. 붉은불 들어온 거 지금 세 개, 파란불 세 개인데, HLB 생명과학 이거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히 제가 지금 조금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밑으로 더 깨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땡겨 올렸단 말이죠.
스펙타클해요. 현대차. 시장이 낙폭 왜 이래서 센 겁니까? 지금 코스피 0.8 하락 중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올라가려고 빠짝빠짝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순환매 섹터를 잘못 잡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퍼스픽도 뭐1% 미만이면 시장이 0.8 빠지는데, 그죠? 오뚜기도 지금 강보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HLB 이거만 좀잘 가면 되는데. 좀더 깨면 곤란한데 이거 정말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거의 그죠? 2126 여기 끊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선물을 기관이라도 잡아주니까 다행이에요. 아, 변동성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전일 야간 시장에서 0.54 빠졌단 말이죠. 지금 미국 출발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우존스 0.34 빠지고 있고요. 아, 나스닥 0.41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하고 선물은 기관 외국인 매수 잡아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채팅방에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로 이거 날려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누가 이렇게 날려줍니까? 그죠? 안 날려줘요, 무료로 이렇게. 그죠? 방송에 관심 있고, 계속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실효율 많이 달렸네요. 6개나 달렸네요. 그죠?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힘이 납니다. 야, HLB 생명과학 그래도 안 밀려요. 아, 아무리 퍼스픽이 밀립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전기전자 쪽으로 하락세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태양광 쪽으로 낙폭 좀 두드러지고요. 조선주 쪽으로 낙폭 좀 집중되는 것 같고, 현대차 일단 빨간불입니다. 건설 빨간불이에요. 그죠? 해필 뽑은 거. 그죠? 화장품 계통으로 약간 약세입니다. 엔터. 조금 강세. 오늘 수소차가 벌겄네요. 그죠? 수소차 모양이 들어갈 만한 거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 조금. 그죠?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행진 여전히 약세네요.
자, HLB 생명과학 보아까지 올라왔어요. 밑에 있는 권역, 여기 있는 애들이 괜찮은 권역이거든요. 그죠? 비교적 괜찮아요.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HLB 생명과학 보합으로 골 땡겼어요. 와. 저도 상당히 매매 경험 많고, 이거, 이런 모습을 뭐한 번도 본 것도 아닌데, 와, 주력 종목이 이 상황이 나오니까 참 쫄깃쫄깃하네요, 사실. 야. 왜냐하면,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 그죠? 아까 승부 본다 그랬습니다. 이거 땡겨 올리면 반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막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을 조금 조정을 주네요. 신세계 호텔신라 다 LG생활건강 다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조정받을 때좀 받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돼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 안 하고 HLB 생명과학 이거 잘 봐야 돼. 가자. 한7% 가자. 어? 못갈 것도 없잖아. 7%는 찰떡 빠지대. 올라가고 위로 한번 가봅시다. 말장난 같긴 한데 여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7% 오른 적도 있거든요. 못 가라는 법 없어요. 이거 아래 꼬리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끌어 당기면서 여기가 참 촘촘하게 지금 저항권이 있긴 한데 이거를 돌파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봐야 됩니다. HLB도 빨간불 들어오거든요. 그동안에 반등할 때 그래도 강한 종목으로 제가 꼽았던 게 HLB입니다. HLB. 그죠? 밀릴 때 같이 훅 밀리긴 했으나 HLB 생명과학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죠? 5%까지 수익이 났었다가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 약간 회복하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를 너무 조졌어요. 바이오를 너무 조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 됐다 생각하거든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밑으로 빠져서 지금 그죠?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한숨 쉬는 줄 알아요? 가지고 계실 분들 고통을 생각하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채팅방에 재밌는 기사 하나 올라왔던데, 싱크풀에 저한테 사과한다는 분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당신이, 물론 3명을 지칭했습니다만, 하락 추세라고 그렇게 꺾일 수 있다고 조심해라고 이야기했는데, 30만원대 잡고 있는데,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네. 죄송합니다. 내가 말 까고 댕겼는데 세 명한테 사과하는 글자를 그걸 올렸더라고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갔습니까? 심지어 날짜도 했습니다. 1월 달에 5월 안에 30만 못 간다고까지 했습니다. 5월 안에 30만 못 가는 건 기정사실이죠, 이제. 빨간불 들어오고 아모레퍼시픽이 좀 빠지네. 아. 이게 포트폴리오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죠? 다른 거 빨간불 들어오는 게두 개가 맞선 불이는데, 그게 뭐 포트폴리오 아니겠습니까? 다 빨간불 나오면 그게 무슨 뭐,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휘청휘청 하면서 이건 반등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아, 또 빠지네. 스트레이트로 빠지네요. 현대건설. 이 와중에 지금 플러스 중이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단 말이죠. HLB 생명과학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아모레퍼시픽은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외국계 매수세 좀쭉 들어온 거 보면 이거 여기는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도주 군이니까 좀만 더 지켜봅니다. 현대차 뭐 비슷비슷하고요. CJENM 약간 매수 우위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들어갔어요. 일단 추세 무너지고 여기를 GGS 써야 되는데 일단 무너졌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반등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있다 했지 사전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그죠? 저는 발뺌 같은 거안 해요. 관심이 있다고 올려놨는데 여기 돌파하면 관심 있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어팡이 그래서 어떨까요? 일단 관심 정도 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삼성전자 우리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아 여기서 전 던지라 했는데 출장 가는 바람에 그죠? 이걸 정리를 못했는데 일단 좀더 지켜봅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점 지켜줘야 돼요. 이건 뭐 비밀님은 제 방송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무료 채팅방 초대하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방송 밑에 보면 닥터K한테 1대1 카톡 링크 걸려 있을 겁니다. 그거 링크 누르시고 참여하고 싶으시면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남기십시오.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맨날 들어오시잖아, 그죠? 그래도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해요. 시장이 0.8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0.73이거든요, 마이너스. 근데 붉은불 4개에 파란불 2개인데, 뭐 그만 해요. 지금 현재는 선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HLB 생긴 거, 이거 아까 아침에 마이너스 6%짜리 하나 보고 나니까 정신 하나도 없네요. 그죠? 제정신 차리고 있습니다만, 좀 황당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그게 정말이겠습니까? 6%짜리 두드려 맞는 거 보니까 정신 황당합니다. 황당해.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그 현대중공업 7% 빠졌어요. 이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 크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빠르게 다시 끌어 땡기는 상황이에요. 현대중공업 보실래요? 이거 7% 빠지는 거, 이거. 와. 그죠?
수소차 빠르게 돌려볼게요. 수소차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슬 반등하려는 정도인데. 추세가 크시기 해요. 좀 지켜봅니다.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반등 나와야 돼요. 여기 2126 여기 오늘 깨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큰일 나요. 여기 저점을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코스닥은 밑을 지금 깨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의 기간에 우긴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기관이 받쳐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큰 전광판 한번 보죠. 자, IT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폴더블, 내지는 핸드폰 부품 관련 강세 보이고 있고요. 슈프리마. 화장품 관련이 조금 오늘 하락폭 좀 있습니다. 이제 뭐 같은 종목이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퍼스픽은 크게 간거 없으니까 더 들어가 봅니다. 조선주 약세고요. 삼성중공업 하나 괜찮았었는데 밑으로 좀 처집니다. 이제 건설주 비교적 양호합니다. 비교적 양호해요. 철강 별로입니다. 철강은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관세, 포스코 매길 수 있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별로예요. 자동차, 현대차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수소차 오늘 강세, 남북 경협 강 보합권, 제약 바이오 오늘도 약세네요. 음식료 그동안 좀 오른폭 있으니까 이것도 약세, 그죠? 아, 코스닥이 저점 깨요. 코스닥이 저점 깨면, 그죠? 물론 뭐 HLB 생명과학은 시총 상위는 아니긴 한데, 이 제약바이오 포진한 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낙폭이 좀 현재 1%대 정도로 다 제약바이오 낙폭이 좀 있는데, 빠지면 같이 또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오뚜기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퍼스픽은 주도주 군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홀딩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빨리 좀 반등 안정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제약 바이오가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혼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던지기도 그래요. 6% 빠지는데 땡겨 올리는 거 보고 던지기는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면 밑으로 개 꼬꾸라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렇지 않고 대번 끌어 땡긴다는 거는 밑으로 보내긴 싫다. 이거 밑으로 보내긴 싫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저점 부위거든요. 그죠? 여기가 저점 부위에요. 저점 부위. 그리고 여기서 대번 한번 랠리했던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좀더 홀딩 해볼게요. 자, 방송 잘 듣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혼자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코스닥 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60일 밑에 지지하고 있거든요. 60일을 지지한다면 아직까지 비빌 언덕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720입니까? 720이네요. 720 정도는 지킨다면, 아이고, 되는데, 여기를 지켜야 돼, 반드시. 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코스피는 여기 지금 방송에서 말씀했다시피 2125 깨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주식 좀 하는 사람 치고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일단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0.74 빠졌는데 더 밑으로 빠진다? 우리 혼자 왜 그렇게 빠져도 되죠?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지하느냐 밑으로 깨느냐? 중요 변곡 구간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현대차가 그죠? 올라타면 되거든요.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잘 올라타면 돼요. 12만원권 정도만 잘 올라타고 올라가면 20일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 그죠? 대략 3천원권 아닙니까? 수익이 한 3천원권 정도 되거든요. 올라가면 좋겠는데 일단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 약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등 둔다는 게 악재입니까?
HLB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HLB지, HLB 생명과학에 대한 뉴스는 아닌데, 아까 정정할게요. 근데 이제 뭐, HLB의 자회사니까, 연관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현대건설로는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이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면, 현대건설은 안정적으로 갈것 같은데, 바라건대 여기를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뚫어야 55,000까지 열립니다. 21선 여기 저항. 그죠? HLB 생명과학의 매수세가 들긴 들어와요, 지금. 이게 공매도 상위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환매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되거든요. 쇼커버링. 차익 실현이죠. 쉽게 말하면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그러면서 훅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버스핀 더 밀리네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다 저점 깨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선물이 0.5%씩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이 고점 넘었어요. 단기 고점 넘었습니다. 환율이 물론 위에 있습니다만
그나마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총 상위에 보면 한 부분에 집중됐다기보다 골고루 빠지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것은 일정 섹터에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 때린다기보다는 바스켓 안에 있는 거 매도 넣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43분 지났는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이긴 한데, 그죠? 이거 지금 400억 규모 아닙니까? 두개 합하면 900억 지금 매도 나오고 있는 중인 건데, 외국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 때리는 거 기관이 받아주거든요, 이거 선물요. 자, 이거 땡겨 올리면, 이거 땡겨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땡겨 올려야 돼, 반드시. 바이오 쪽에 빨간불도 조금 들어와요. 바이오 쪽에 역시 바이오메드 이 강한 거 맞거든요, 그죠?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와요. HLB도 빨간불 들어오고요. HLB 생명과학도 안 죽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쉽게 지금 손절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차하면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인데 10시까지 정도 지켜볼게요. 지금 코스피 땡기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땡겨 올리면 여기 땡겨 올리면 이거 페이크거든, 페이크거든요. 죽는데 해놓고 개인들 지금 선물 많이 때렸잖아, 밑으로, 그죠? 그러면 얘들이 손 들면 되는데, 야, 밑방향 아니야? 이러고 계속 밑 올라오는데도 계속 선물을 개인이 하방으로 더 매도로 더 많이 때리죠. 그러면서 외국인 같이 쑥 들어올리면 기관은 어차피 들어올리고 있고, 기관이 웬만큼 들어올린 상황에서 기관도 약간 손바뀜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이 무조건 선물 1900개 이상보다는 땡겨 올리면서 쑥 땡겨 올려가면 이거 밑으로 여기는 지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점 깬다고 개인이 선물 매도 늘이고 풋옵션 지금 12억인데 이거는 뭐 약소한데 35, 50억 막 늘어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되는 겁니다. 콜옵션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산 정도는 아닙니다. 풋옵션 많이 산 정도는 아니고 선물 외국계가 매도가 많아요. 계속 매도해요, 거의. 그죠? 여기 12,800계약까지 사다가 8,800계약으로 줄이고 나머지 한 7,000계약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완전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예측컨대 헤지 펀드 선물 계통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완전 교란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에 비하면 시장에 비하면 아무래도 퍼시픽 좀 빠진 거 빼고는 양호합니다, 비교적. 그죠?
6개 중에 한개좀 시원찮은, 일단은 현재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 더더군다나 주도주군인 아모레 퍼스픽이 그래도 화장품 낙폭 있는 거에서 같이 뭐 맞는 거니까 이거는 참을 만해요. 중요한 거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거 빨리 반등해야 돼, 이거. 이거 땡겨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 살짝 머리 들고 있죠? 이거 빨리 땡겨 올려야 돼, 빨리.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닥터 K가 선물 옵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점은 있습니다. 자, 조선주 쪽으로 매도가 좀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 계속 지속 중이고 태양광 쪽으로 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만그만하게 나오고 있고 화장품 관련 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빨간 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저 오늘은 수소차 남북 경협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깨졌던 저점을 쉽사리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선물 매도 느리고 있거든요. 코스피 1%대 하락, 코스닥 0.74 하락. 미국 선물이 0.42 정도 하락. 옵션은 풋 옵션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콜 옵션 한 30%씩 빠졌고요. 지수 저점 또 깨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은 안 깼는데요. 반등 못하고 있네요. 프로그램 매도가 250억 규모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보합부이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많이는. 현대건설은 외국계 매수세는 잡히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외국계 매수세는 잡히고 있고요. 아무리 퍼스픽은 외국계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약간 매도 우위. CJ ENM도 약간 매도인데 현재 플러스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8만원 도 깼습니다, 지금. 121선에 지금 지지를 하느냐 밑으로 깨느냐 이제 그 기로에 섰는데요. 볼린저 밴드도 밑에 일단 있거든요. 일단 더 지켜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구간이에요.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반등을 할수 있는 권역인데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반등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선물을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로 완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웹더더기를 할수 있겠죠. 그죠? 지금 현물 매도세에 비하면 10시인데 500억 규모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양대 시장 합해서 1000억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큰 정도도 아닌 상황인데 선물로 막 밑으로 조져버리니까 지수가 막 빠져요. 그러면서 일정 섹터에 집중됐다기보다는 골고루 시총 상위가 다 빠진 걸 봤을 때는 바스켓에 있는 거 그냥 선물로 매도 때리니까 프로그램 매도 넣으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10시 일반 나눠서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여기 저점 반드시 사수하고 위로 땡겨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현재 미국 선물 마이너스 0.4% 정도로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빠지겠는가 보다 싶어서 외국인 기관 같이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하고 계신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시 40분에 오전 8시 40분에 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계속 같이 방송 참여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알림 날라갑니다. 그러면 방송 시청하기 좋겠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